오늘도 전시 보러 가거든요. 강남 쪽 두 군데 갤러리, 오후에는 선지 아트센터에 갑니다. 그래서 그거 묶어서 6월 초 전시 리뷰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5월 말에 봤던 유근택 작가 전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시작할게요. Vamos. 자, 이번 전시 테마가 오직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유근택 작가님의 아버님일지 할머니일지 모르는 상태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알고 리뷰하는 것보다 적당히 알고 자신만의 감상을 하는 게더 좋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번에 전시 성북구림미술관 가잖아요. 그러면 2층, 3층이 전시장이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월요일 휴관이니까 참고하시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23일까지 해요. 6월 23일. 전시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현장 접수해도 문제 안 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예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시 해설도 해주네요. 오후 3시에 이 그림이 메인으로 나왔네요. 이번 전시가 169점 정도 된대요. 회화, 목판, 드로잉 포함해서. 특히 이번 전시가 목판화가 많아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유근택 작가가 매체 실험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연작 시리즈 중에 비, 눈, 내가 온 길, 말하는 정원, 이게 비교적 최근 작품인 것 같아요. 말하는 정원 시리즈가, 봄, 세상의 시작 등등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 바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저저번 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이 그림이 세로로 돼 있습니다. 풍경화죠. 옛날 작품들 보면 장르로 따졌을 때 진짜 풍경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지인지 유화인지가 구별이 모호하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어떤 사실화라도 약간 비현실적인, 약간 반쯤은 초현실주의, 꿈속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표현주의적인 스타일을 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띠에르가 나오기까지 되게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도시 풍경을 그린 것 같네요. 근데 여기가 유근택 작가님이 자주 구사했던 창문인지 아니면 외국 레지던시 생활했을 때 외국 풍경인지는 좀 모르겠네요. 성북동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유근택 작가님의 작업실이 성북동이니까요. 최근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정무라 시리즈입니다. 이 살아있는 마띠에르. 그 고흐가 유화를 구사했을 때 엄청 두꺼운 마띠에르가 인상 깊은데, 유근택 작가는 한지를 이용해서 이런 느낌을 낸다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유근택 작가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띠에르가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인터뷰에 실었으니까 그거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까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유근택 작가님의 이 그림은. 정무라도 은근 매력 있네요. 네, 가까이서 봤을 때의 느낌. 네, 이런 마띠에르는 네, 물론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유화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언뜻 보면 고흐의 두꺼운 유화 느낌도 조금 납니다. 개인적으로 그 유근택 작가님이 노동을 또 강조하시거든요. 그림 그리는 행위, 숨결, 작가의 그 생동감 이런 거를 그림에 이제 담았죠. 되게 속도감도 있게 채색을 하십니다. 예. 그런 약간의 긴장감, 운동성 그런 게 보인다는 이제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정물화고 심플하게 과일인지 양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아, 역시 거친 마띠에르. 창밖을 바라보는 시리즈가 또 있거든요. 여기는 아마도 성북동일 것 같아요. 유근택 작가님이 성북동에 거주하신 지 거의 이제 20년 다 돼가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작업실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열정의 스튜디오를 제가 방문을 했죠. 야경인데 우리나라 특유의 달동네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그 거친 붓자구. 근데 전통적인 붓만 쓰는 게 아니라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스피디하게 바르세요.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죠. 가까이서 봤을 때의 느낌이고, 이제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그 쇠솔로 문질러서 올라온 그 한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그냥 언뜻 보면 거의 추성에 가까운 느낌인데 제목이 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봄 시리즈 같아요.
봄과 관련된 시리즈 그림을 꽤 그리셨거든요. 밭에 꽃이 피는 생명성을 그린 것 같습니다. 되게 멀리서 보면 투상화 느낌도 나죠. 일부러 좀 가까이서 본 사진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작가님 그림은 가까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로. 여기 중간중간에 꽃이 보이죠? 그 생명성, 그런 생동감, 이런 거를 또 강조하시거든요. 그 봄이라는 계절이 오랫동안 땅속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꽃들이 그리고 식물들 피어오르는 시기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지만. 그리고 이거는 설경 같네요. 풍경화도 이전에 많이 그리셨습니다. 이건 비교적 과거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주 사실적인 그런 스타일의 풍경은 많이 안 그리시거든요, 최근에. 잔상처럼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고 잠이 든 시기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의 그 느낌, 최근의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은 여름 같네요. 꽃이 만발했습니다. 아니면 초여름? 봄일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유근택 작가님은 기발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온갖 우주의 사물들과 대화를 하시는 놀라운 주특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꽃들과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꽃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를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물과 이 물체들, 그런 것들이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런 시리즈가 몇개 있거든요. 역시 엄청난 에너지, 생명력을 담은 것 같네요. 사물 하나하나 뭔가 표정이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반쯤은 그분 되게 진담으로 보였습니다. 사물과 대화를 한다고. 네, 깊이감이 있어서 한참 머물게 되는 작품이라서 좋아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고 하시네요. 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질문 안 받았습니다. 작품 구매하시려면 더 현대에 가시면 돼요. 더 현대 갤러리. 전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여쭤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봤을 때이 에너지 넘치는 그 느낌? 사물에 표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물마다 다 생명이 깃든 것처럼. 이 그림도 같은 시리즈죠. 온갖 사물들이 다 있어요. 신발도 있고, 책장도 보이고, 꽃도 있고. 그 일상이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하시거든요. 일상 속에 보이는 온갖 사물들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네요. 카메라가 가까이서 잡으면 실제는 조금 더 어두워서 자동으로 좀 너무 밝게 찍힙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 중에 하나고, 이 발로 보면 소년의 다리 같네요. 근데 다리만 나오는 작품이 다른 그림에서도 본것 같네요. 사람이 이제 안 보이니까 조금 신비롭죠? 어떤 사람일까? 아마도 어떤 꼬마 아이 같아요. 어른은 아닌 것 같고, 꽃밭에 있습니다. 온갖 잡초들이 뒤섞여 있죠. 멀리서 보면 약간 추상화 느낌도 나요. 색채도 되게 독특하고요. 제가 전시장보다 방송할 때 열심히 감상하거든요. 전시장에서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제가 관찰을 하는 시간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역시 넘치는 그런 느낌이고 옆에서 봤을 때 느낌 다르죠. 제작할 때의 역동성, 운동성이 느껴집니다. 작가님이 미술은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세요. 몸으로 하는 거라고, 노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노동성이 느껴집니다. 이거 확대했을 때또 다른 뷰. 그 가시면 이렇게 작게 인터뷰한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다녀왔어요. 여기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뷰 말고 왼쪽 뷰에서 제가 인터뷰한 것 같네요, 이번에는. 그리고 팬데믹 때 입원 중이셨던 유근택 작가님 아버님과 그렇게 편지로 교감하는 그 과정이 담긴 작품집이 있거든요. 그걸 또볼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에요. 작가님의 그 평소 스타일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파나 시리즈가 많거든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작품인데 이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작가님 인상하고는 좀 달라서. 유근택 작가님이 그 할머니와 대화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으셨거든요. 예, 할머니가 계시네요, 여기. 돌아가실 때 무렵에는 거의 한달 동안 할머니가 그 누워 계신 방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계속 할머니 드로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대요. 유근택 작가님의 또 다른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람 말을 되게 잘 들으십니다.
근데 유근택 작가님의 제자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 말을 되게 잘 들어준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 말을 되게 잘 들어주신대요. 되게 잘하신대요. 그게 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힘들지 않으시냐고 하니까 재밌대요. 사람 말 듣는 게. 아무튼 그게 기억이 나네요. 되게 추상적인 이런 느낌도 있고 여기에는 또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게또 보입니다. 자화상 같기도 하고 얼굴 시리즈가 꽤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목각으로 했을 때의 그런 거친 느낌, 반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매력 있죠. 중간중간에 보면 되게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피카소가 연상되는 그런 각진 느낌도 보입니다. 그 목각으로 했을 때의 그냥 붓을 잡고 평면 회화로 그렸을 때와는 다른 그런 투박함이 있어서 그런 거친 느낌이 더잘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해요. 표현주의적인 그 특유의 분위기. 그리고 약간 반추상적인 느낌도 있고 저는 이 작품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십자가 같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인이 있는 걸 봐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모티브로 그린 것 같네요. 작가님이 종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안 여쭤봤고 사람들의 온갖 군상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이 사람, 누워있는 할머니를 그린 건가 싶기도 하네요. 이것도 누워있는 여인인데 할머니가 아닐까 싶어요. 또 어떤 어린 소년을 그린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드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사람, 초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측면까지 담아오는 그런 센스와 정성, 작품에 대한 사랑 없이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작품들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마띠에르를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찍은 겁니다. 아, 이건 엄청 정교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 파나 원판 그리고 조형물들이 가운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작품 하나하나에 좀 집중하기 힘든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최근에 분수 시리즈와 좀 어울리는 이런 작품들도 보이고요. 얼굴도 보이고 추상 시리즈도 보입니다. 그 성북구립 어린이 미술관에서도 동시에 전시 중이거든요. 그쪽에서는 어린이들 장난감을 깔아놨어요. 약간 다른 버전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방식이 비슷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못 다녀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디테일도 눈에 들어오네요.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강인한 생명력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추상적인 또 다른 목판 나왔고요. 가로축이 되게 길죠? 어떤 동물일까요? 알기가 좀 힘드네요. 귀엽게 생겼습니다. 새도 보이고, 사람 실루엣도 보이고요. 되게 추상적인 느낌도 있고, 나무 같습니다. 옛날 고향집일까요? 장욱진 화백의 그 느낌이 좀 나는 그림도 보이네요. 꽃도 보이고 그 어떤 얼굴인지 자화상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강렬하네요. 눈을 파는 심플함, 가면 같기도 하고 또 역시 식물 같은데 피어오르는 그 생명력 이런 게또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또 각지게 명구성한 그런 느낌 같아요. 이 나무 같기도 하고 식물의 실루엣 느낌이 납니다. 의도적으로 되게 큐비즘적인 느낌으로 각지게 추상화한 작품도 보이고요. 여러 풍경들입니다. 이 풍경 배경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주거 스타일로 봐서 우리나라 같네요. 그거를 되게 비현실적으로 약간의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로 바꾼 것 같네요. 작가님이 좋아하는 이 창밖 프레임, 창문 프레임 이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이 보지 못했던 그 파나 시리즈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저도 그날은 파나를 많이 못 봤는데 지금 또 방송 통해서 다시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할수 있는 유근택 작가님의 그 파나를 이렇게 직접 찍어보는 그런 것도 마련돼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하진 못했어요. 작가님이 직접 만드신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대방동이세요, 빵빵님. 여기 전시 추천합니다. 그리고 성북구립 어린이 미술관도 추천드리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작가님 작업실을 방문했거든요. 또 여기 성북구립 미술관 근처에요. 스튜디오 방문해서 이게 근데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조금 즉흥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전시 보고 작가님 메시지 보냈어요. 잘 보고 갑니다 했는데 미국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차 적응 안 됐을 때인데 답변 주시길래 미리 왔던 그 인터뷰 좀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작업실이래요. 아, 어디시냐고 하니까 성북동이래요. 저 성북동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잠시 방문할 수 있냐고 해서 그날 저저분 주죠. 그래서 잠깐 대화를 하면서 계속 눈이 감기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빨리 나왔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잡았죠.
그래서 예, 이틀 전에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영상은 편집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이 전시 리뷰 편집을 하고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만 하면 좀 아쉬워서 제 채널 분석한 결과 방송이 긴 거는 보시는데 짧은 건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따로 하는 것보다 묶는 게 조회수에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내일이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안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노스 디아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FM. 노란색과 검정색이 딱 부딪히니까 시각적인 효과는 아주 아, 확실하고. 예. 혹시 의도하신다는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작업하고 있던 거고. 그냥 먹을게. 그냥 아, 빨대로 할까?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때는 편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마이크 괜찮아요? 네네네. 지금 다잘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유근택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근택입니다.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아, 아예 안 바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예, 시간 일부러라도 내야죠. 네. 그 작가 인터뷰를 작년부터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구독자들이 너무 외국 유명한 작가들만 좋아해서. 그런데 의미 있는 인터뷰는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좀 편집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허세미술관의 작가 인터뷰 기준은 유근택 작가님이 기준이다. 거장이시라서. 아, 이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너무 좋네요. 네, 여기 성북동 여기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벌써 근한 20년 정도 됐죠. 20년. 아, 20년이요? 예. 네. 원래 고향 어디세요? 충남 아산. 네, 아, 충남 아산 아산에서 이제 쪽이시군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있고 2학년 때 올라왔죠. 여기에 자리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단순한 이유죠. 뭐그 학교 성신여대에 아, 가깝네요. 임용이 되면서 이제 아, 가장 그렇군요. 가까운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북동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성북동은 예전부터도 좀 여기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김한기 뭐 김한기 선생이라든가 또 운보 선생이라든가 혹시 뵌또적 있으신가요? 아, 뵌 적이 없죠.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사셨고 도판으로 보면 이렇게 성북동 시절 사진들을 보면은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성북동에 살고 싶다는 생각은 옛날부터 했었는데 마침 이제 성신여대에 임용이 되면서 이쪽으로 되자마자 곧바로 옮겼죠. 아, 그렇게 네. 됐군요. 그러면 학생 가르치신지 벌써 한 20여 년 넘었죠. 네, 어떠신가요, 학생들? 이렇게 학생들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20년 전과 변화되는 과정 같은 거? 근데 학생들은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성신여대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놀라움 자체예요, 사실은. 어떤 게 놀랍죠? 과감하게 작업하는 방식이라든가. 일단 겁이 없는 거. 아, 겁이 없어요? 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의 전체 대상인가요? 아니면 작가님의 제자들? 내가 볼때 학생 대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대부분 예, 우리나라의 왜냐면은, 학생들이요. 네. 왜냐면은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면서 또 자기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단지 어떤 자기 작품에 대한 확신에 대한 관계는 모르겠지만 그냥 멋모르고 작업하는 그런 에너지는 모든 젊음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속성에 대한 문제하고 좀 다른데 1차적으로는 정말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막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강렬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 대학 때 생각해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특별한 막 사상이나 네네. 막 그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보다도 그냥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그냥 치열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젊음이 아닌가 하는 아무래도 생각도 좀. 젊음이 네, 에너지가 그 있다, 이런 거죠.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면서 자기 세계가 넓어지고 견고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잃어가기가 쉬운데 아, 잃어가요. 잃어갈 수가 있죠.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나쁘게 말하면 편견이 생기기도 하고. 편견이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 작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소양인 것 같다는 아, 생각이 요즘 들어요. 중요하겠네요, 진짜. 네. 학생 때의 그런 에너지, 그런 그 에너지, 순수함. 순수함을 잃지 그렇죠. 말아야 된다. 네. 작가님 잃지 않고 계신가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그게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나를 극복해야 되는 것과 항상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할 따름이죠.
작가님의 생활 패턴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떤 소비를 하는지 궁금해요. 소비요? 작가님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부터 사고 싶으세요? 1억이 있다? 글쎄, 특별하게 사고 싶은 거는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그냥 맛있는 걸 먹을 것 같은데? 아, 맛있는 거요? 네, 어떤 음식이요? 뭐 한우집에 간다든가. 한우집이요? 네. 그냥 소박한 소비죠. 뭐 특별하게 뭐 1억 있다고 뭐 살만한 게 있나, 사실. 그냥 100억 있다면? 100억 있다? 100억 있다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100억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창고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아, 수장고. 네, 수장고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창고가 지금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제 계획은 있긴 한데. 창고를 포함한 작업실? 아니, 작업실은 그대로 있고. 아, 이 작업실? 네, 계속. 그대로 있고. 가장 최대한 근처의 거리에 창고를 한 게 만드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업실에 대해 애착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전부터 제 이 작업실 익숙하거든요. 다른 네, 인터뷰. 저는 작업실에 대한 애착보다도 일단은 내가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에너지를 잘 받아줄 수 있고. 아, 에너지를 네, 받아주는 그런 공간 턱은요? 인 것 같아요. 좋은 기운이 흐르는 턱인가 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거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아, 되게 작업하기 좋은 공간이라는 말씀이시죠? 작업하기 좋은 공간이죠. 여기 말고 위층에도 따로 있나요, 또? 여기 공간이 있고, 또 지하 비슷한 1층 공간이 있고, 지하 비슷한 1층 공간에 두 개의 공간이 있어요. 한 개는 대접하는 공간, 한 개는 2층보다 약간 작은 작업을 작업하는 공간이 나눠져 있군요. 살림집이었는데, 이제 2층 공간을 아파트로 옮겼어요. 아. 옮겨서 지금 비어있는데, 전체가 이 작업실. 아마 2층 네. 공간도 작업실로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3층 공간은 이제 수장고가 있는데 수장고 옆에 또 큰 층고가 거기 높아서 높이가 있는 작업들은 거기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전체가 작업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작업이 제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작가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일상성. 네. 그게 또 보이네요. 이 그림도. 저 작가님 자화상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뭐 갤러리 현대 전시 끝나고 또 아 그때 제가 본 거 같네요. 성북 구림미술관 전시 좀비 끝내고 뭔가가 좀 그전에 해보고 싶었던 또 과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짝 트라이 해보고 있는 작업인데 별로 아직은 신통찮아요. 아 만족 못하세요? 저것도 계속 연작을 지금 한 6존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작업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결국 일상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화장실에 있는 변기라든가 또 때로는 욕조라든가 세면대라든가 그런 사물들에 대한 언어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아, 사물들의 언어요? 네, 그래서 사물들에 대한 표정이 읽혀질 때가 있고 아, 작가님다운 언어. 네, 그래서 그 표정들을 어떻게 회화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를 트라이 해나가는 일종의 과정이죠. 그래서 아직은 지금 특별한 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완성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끝냈으면 더 완성 안 시키고 그냥 네. 계속 놓고 있는 정도입니다. 사물이 말을 거나요? 사물이 말을 할 때가 있죠. 진짜요? 네. 저 그냥 농담으로 던진 건데. 아, 못 들으셨구나. 사물이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와, 이런 거 받아주실 줄 몰랐어요. 표정으로 말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식으로요? 설사 내가 거울 안에 있는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거울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것은 내가 나를 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물과 내가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돼서 거울 속의 내가 약간 허상일 수도 있는 건데 자기로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근데 사물들에도 약간 그런 것이 있다고 봐요. 일사각이 이렇게 땅을 그 단단한 구조를 뚫고 나온다든가 폭풍과 치기 직전의 어떤 공간의 밀도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사물 혹은 자연 어떤 나와 대상 간의 언어적 구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뭐 커피잔이라든가 그냥 화장실의 변기라든가 또 욕조라든가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따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물들이 말을 한다기보다도 걔네들의 표정이 읽혀지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죠. 오, 저 뭐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진짜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물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그래서 쪽에 반응하는 그 지점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묻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조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네. 접근하다 보면은 이런 세계와 만나기도 하고 저런 세계와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작가님이 애착을 가지는 어떤 물건이 있으신가요?
뭔가 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와 교감하는 것 같은데, 라는 특정한 물건 같은 거. 이상한 말로 들리겠지만, 내가 만지는 모든 사물들은 다 특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그 중에서도 더 생각난 거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어린이 미술관에서 네, 지금 전시 네,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월곡동에. 거기에 가시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갖고 놀았던 장난감들이 그대로 디피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 그럴 줄 몰랐죠. 그게 작품이 될 거라고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는 난제들 2001년도인가요? 그때 완성을 해서 전시를 했는데 지금 월곡동에 전시되어 있는 거는 아마 발표되지 않았던 한 5m에 가까운 대작이거든요. 그 어쩔 수 없는 난제들 연작 중에 하나인데 그건 처음 발표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이 막 흐트러져 있어요. 네네. 보통 이제 아이가 한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알고 있죠. 어린 나이에 노는 방식을.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그냥 장난감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면서 노는 게 아니고 일단 쏟아붓고 시작을 하거든요. 쏟아부을 때 그 어린 나이의 그 힘찬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그 멋모르고 던지는 이 힘, 일종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같은 힘이 있어요. 네. 내가 명명하기를 순수한 폭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수한 폭력성이요? 네. 근데 그 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무수한 드로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쩔 수 없는 난제들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아이가 갖고 놀았던 장난감을 내가 한 20여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박스나 되는 박스가 있는데 그걸 요번에 이제 성모 그림미술관 전시를 하면서 나는 이제 내 아이디어는 그 어쩔 수 없는 난제들 그 작품을 전시하면서 그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이 있으니 예, 그 앞쪽에다가 DP를 같이 하면은 더욱더 전시가 재밌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나 이제 반신반의 하면서 한번 20년 만에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학교에서 꺼내본 거예요, 사물들을. 네. 근데 어떤 건 뭐 다 장난감이 장난감의 기능을 상실한 것도 있고 어떤 건 막 목이 잘린 인형도 있고 어떤 건 막 날개가 부러진 비행기도 있고 꼭지가 날아간 거 뭐 다 막 그냥 그런 파편들이고 막 그런데 옛날 그 자녀분이 쓰신 네. 아이가 쓰던 장난감을. 근데 그거를 바닥에다가 하나씩 놔봤어요. 놔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포인트인가요? 그 사물들 하나하나가 마치 어떤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경이로울 정도로 새로운 거예요. 그 먼지 쌓였던 애들이. 뭔가 에너지가 느껴진다. 네. 그래서 그거를 놔보는 순간 그냥 이렇게 견본으로 놔야 될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흥분해가지고 그 안성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규모를 키워야 될 것 같다. 아예 바닥을 다 이 전체적인 설치 작업을 하든가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놀이를 끝에 이제 6m 길이와 6m와 1.5m 길이의 공간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설치 작업을 만든 거죠. 근데 그런 예로 보면은 그게 20여 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 아이가 갖고 놀았던 그 기억과 시간이 아무리 부서진 장난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묻어 있더라고요. 걔네가 기억하고 있나 보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기억하는 거였지만 내가 그 사물을 선택하는 순간 그게 하나의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한다는 부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그 성북 그림미술관 가운데 DP가 돼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난제들 2024년이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작업을 만들게 된 거죠. 레디메이드의 생명성이 부여된 거네요. 생명성이 부여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작가님이 인터뷰 중에 동양화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 고정관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수목을 다룰 수 있는 이 작가님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동양화 전공, 수목을 다룰 줄 아는 작가님들이 저는 오히려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는 한국화 작가분들이 계속 유화로 옮기거나 아크릴로만 작업하거나 그렇게 좀 바로 전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장점. 그 새로운 자기만의 모던 수목을 가지면 뭔가 기회가 생길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요즘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찾기에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은 이제 수목 감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은 유화라든가 아크릴 회화에서 볼 수 없는 감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요즘 시대 특히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술판도 그렇고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그런 독자성, 독자적인 미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빛이 날 수 있는 때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 그렇게 해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어떤 외국의 메이저급 세계적인 갤러리들이 오히려 전통 한지나 전통 매체를 가지면서 어떤 동시대성을
표현하는 작가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를 느끼시죠? 반증하고 있죠. 그러면 해외 전시하셨을 때에 인상 깊은 에피소드 이런 게 있었을까요? 작년에 외국인이 바라보는 작가님의 한국성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반응 이런 거? 작년에 아마 뉴욕 프리즈에 이제 개인전으로 참가를 했었죠. 근데 뉴욕 한복판에 이제 저의 작품만 가지고 부스를 꾸렸었는데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건 되게 특별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제 부스 바로 옆에 가고시안 갤러리였거든요. 이거 엄청 좋은 자리예요. 가고시안 갤러리였고 또 왼쪽은 그 하우즈 앤 월스 갤러리라고 그 사이에 내 부스가 있었는데 엄청난 자리. 네, 근데 가고시안에서는 낸 골든이라고 하는 작가의 사진 작업을 전시하고 있고 또 그 하우즈 앤 월스 갤러리는 정통 회화가 아니면 설치 회화 약간 그런 이렇게 약간 조각 회화 네, 약간 네. 매체를 다루는 작가인 것 같은데 더 현대 대표로 이렇게 네, 네 현대 그렇죠? 대표로 네, 나왔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 작업은 제 작업의 전반적인 세계를 끌어안으면서 이제 분수 작업과 함께 보여줬거든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너무 근사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내가 동양화라든가 매체에 대한 또 전통 그런 아우라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일단은 네, 에너지고 뭔가가 작품 자체를 그냥 보는 거죠. 그렇죠. 보고 궁금하면 이건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괜찮다 싶으면 그냥 네. 컬렉션을 한다든가 또 어디 미술관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통이라든가 그런 아우라가 없어요. 그냥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보편성에 대한 문제가 그들이 느끼는 건 나도 느끼는 거고 내가 느끼는 거는 그들이 느끼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진다면은 장르에 대한 문제는 난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차별화를 위한 데는 좀 좋은 도구라는 생각. 도구는 같아요. 확실하게 되죠. 왜냐면 제 작품에서도 만약에 이거를 유화로 했다라고 하면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예, 네.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느낌이 유화 같은 느낌인데 전혀 다른 감성으로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새롭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새롭게 온 게 아닌가. 일단은 유화에서 느껴지는 감성하고는 전혀 다른 감성인데 마띠에르에서 오는 어떤 몸짓이라든가 그런 호흡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통 그 동양 미학 에서 온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서 작품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방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요즘에 좀 느낌 오시나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우주의 기운이? 잘 될 것 같은 어떻게 하면은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아니 계속 이제 막 연락 오고 전시 잡히고 이전과 다른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혹시? 그건 뭐 조금씩 이렇게 뭐 해왔던 일들이니까 60대가 가까워지니까 어떤 이 가라앉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두려움이요? 네. 이제 시작이죠. 잠깐. 이제 시작인데도 네, 전성기죠.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겸허하게 좀 해봐야죠. 저런 작가님만의 그 마띠에르 있잖아요. 네. 일단 한지를 기본으로 해서 또 젓가락 같은 거 도구로 써가지고 스피디하게 바르시고 네. 그리고 저기 튀어나오는 저 한지의 그 거친 느낌 네. 이런 그 작업 방식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 혹시 계기가 있나요? 우연히 느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나요? 사실 우연은 아니었어요. 우연은 아니었고요. 네. 예. 충분히 의도된 거였고요. 옛날부터 제 작품 중에 그 창밖을 나선 풍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1999년도에 했던 작품인데 그때 이미 저는 그 화면에 어떤 마띠에르적인 효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철솔로 화면을 막 긁어보기도 하고 그런 네. 작업을 근데 지금 그 작품들을 보면은 실제로 표면에 그런 효과가 좀 남아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막 마띠에르 내려고 했던 효과들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단편적으로 한번 살짝 하다가 말았죠. 그때는 그걸 철솔을 써야 될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였고 어느 때부터인가 2014년도였던 것 같아요. 오세아이 미술관 끝없는 내일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때 2014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충주호를 타이틀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봄날의 이 아른한 풍경을 강을 건너는 어떤 이 봄날의 신비스러움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작업이었는데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 충주호를 작업을 했죠. 네. 작업을 연작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월호가 중간에 터진 거죠. 온 나라가 어떤 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또그 와중에도 나는 충주호를 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이클이 바뀐 거예요. 충주호의 이 호수가 하나의 어떤 유령들이 떠내려온 하나의 장소로 바뀐다든가, 또 끝없는 혼란과 그걸로 가득 찬 공간으로 만들어진 어떤 작업으로 돌려놓는다거나, 또 거기엔 또 무슨 뭐 세월호 부표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사는 공간이 끊임없이 이주해 나간다든가, 정착하지 못하는, 그리고 혼돈으로 가득 찬 어떤 그런 공간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개념으로 작업을, 결국은 완성은 그렇게 완성이 된 거죠. 회화가 어떻게 대상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오세아 미술관 2004년도 전시는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전시이기도 하고, 또 자체로서는 나는 뭐 되게 만족한 전시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지고 있다는 게 불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리는 대로 내가 표현하게 완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내 스스로가 그리는 거에 대한 피로감도 느꼈고. 아, 오히려 그런 걸 경계하시는군요. 상대적으로, 예. 왜 그런 거죠? 그려지는 것이 좀 지루했어요.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시 끝나고 나서는 내가 그리던 방식 자체를 다 부정하게 됐죠. 전시 끝나고 독일로 레지던스 형식으로 잠깐 가 있는 동안에 내가 쓰는 모든 도구들을 다 놓고 가고, 거기서 새로 구입한 도구들로 작업을 진행해 본다든가, 또 한국에 도착해서도 기존에 쓰던 방식이 아니고 뭐 유화물감을 바닥에다 깔고 뭐 알료를 다시 섞어 본다든가, 긁는다든가,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종이에다가 내가 페인팅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예전 전에 창밖을 나선 풍경 시리즈 99년도에 쓰려다가 안 썼던 철솔이 있던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그 철솔로 한번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비벼봤죠.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그 이 마테리얼이 철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철솔로 이 뭉개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섬유질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떤 유령이 쓱 들어오는 것 같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일어나는 그 물성의 성질과 또 알료를 뒤섞어가면서 이 한 화면에 섞는 작업을 하게 되는 형식이 생긴 거죠. 그게 에너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금의 어떤 마티에르적인 결과가 나온 건데, 근데 사실 이 마티에르라고 설명하기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거는 마티에르는 하나의 어떤 이 물질적 개념이 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 방식은 약간 물성을 변질시키는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아, 물성의 변질. 네, 그래서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특별한 용어는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마티에르적인 효과를 내 작업 안으로 끌고 오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작가님 작품을 좀 눈여겨본 게 재작년도 같은데, 저도 여러 작가님 작품 딱 보잖아요. 뉴욕 프리즈에서 그 반응하고 저 비슷한 걸 느낀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다르다. 그래요? 일단 이거부터가 딱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어떤 작가님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네요. 저랑 친한 그 성태훈 작가님, 알고 보니까 친하신 거예요. 네. 우연히도. 그래서 관심 갖게 됐죠. 아, 예, 작년부터. 그리고 제가 작가님과 이제 뵌 게 그 양대원 작가님 전시 때 뵙고, 더현대 전시 보고 리뷰를 했잖아요. 그때 연락 주셔서 감사드렸는데, 그때 어떤 작가님 팬이신 것 같아요. 댓글 남겼는데, 뭐 제 관점이니까 한국의 안젤렌 키퍼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팬분께서는 기분 나빴나 봐요. 안젤렌 키퍼는 안젤렌 키퍼고 유근택은 유근택이다 이렇게 댓글 다져가지고. 근데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안젤렌 키퍼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죠.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표현주의 적인 그런 거랑 강한 마티에르 에너지, 네, 그리고 강조하는 그 역사성, 그런 거로 봤을 때 그런 거장급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뭐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이 마티에르라고 하는 종이에 이런 터치를 쓴다는 것이 사실은 동양화 한지를 쓰는 작가들한테는 되게 콤플렉스 같은 게 사실 없잖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지는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습성의 개념이고, 그 마티에르적인 효과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요철지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요철이 돼 있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티에르 효과를 내기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요철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 이렇게 그림을 더 씌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 그대로 화면에 묻어 있어야 되는데 호흡과 상관없이 요철만 묻어 있다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작업하는 방식은 어떤 작가의 태도 혹은 작가의 몸짓이라든가 날것 이렇게 움직임이 그대로 네. 화면 안에 액션.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좀 기존에 써왔던 요철지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네. 그런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동양화와 달라서 처음에는 한지인지도 네. 몰랐어요. 전 네. 처음에는. 네. 그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작품을 시리즈로 만드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 할머니께서 말씀 나누셨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화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유년기를 할머니하고 보냈어요. 저하고는. 그래서 팔남매 네. 가족들이 다 이제 성남 쪽에 정착을 했고 나는 나하고 할머니만 이제 시골 충남 아산 쪽에 집을 지키면서 살았죠. 살았고 이제 단둘이서 지낸 거죠.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예민한 어떤 그 유년기를 할머니하고 보낸 셈이죠. 근데 이제 할머니하고 대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대학 졸업하고 방위 복무 기간 동안에 그때 이제 집에 많이 있게 되니까 또 복무 갔다 오면 이제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당시만 해도 할머니가 약간 뭔가가 말씀이 막 많으실 때였어요. 약간 치맥기가 살짝 있으시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역사 그거를 막 얘기를 하시는 때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 들었죠. 제가 또 이제 듣는 거를 또 좀 잘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네. 리액션부터 해서 할머니한테 좋아하시겠네요. 이제 그러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할머니는 또 나한테 좀 약간 각별하신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단둘이 또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듣는 게 일이었어요. 할머니 얘기를 듣는 게 일이었고 나는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할머니를 그리는 게 일이었고. 그거 힘들지 네. 않으세요? 어느 날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거의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정도부터는 아예 그때부터는 아예 지필목을 아예 할머니 방에 갖다 놓고 할머니만 그랬죠. 계속 할머니만 들어있는 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할머니 연작 시리즈인데 네네.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작업을 했죠. 근데 그 체험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 할머니가 나한테 했던 얘기들은 그냥 역사적인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가족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를테면 뭐 첫째 딸을 잃고 나서 이렇게 뭐 울고 있는 수수깡에 대한 얘기라든가 근데 굉장히 그 서사적이면서 그 시각적인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가끔 뭐 아버지에 대한 한탄 여러 가지로 고부 간의 어떤 갈등 또 일제시대 때에 도움 주었던 일본 사람과 뭐 우리 뭐 관계들 그런 얘기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이 뭐 이렇게 앞뒤가 맞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난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사와 일상이 다 담긴데요. 네, 예, 예. 우리 가족사도 내가 모르던 부분들도 있었고 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내 작업의 뭐 유적 토카타 질주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한 어떤 대서사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대한 스케일의 작업이 된 거죠. 작가님이 강조하시는 작가의 그 뭐 작업도 그렇지만 일상성, 루틴 그거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도 작가 분들 컨설팅을 하면 진짜 멋진 작가들 진짜 거장들은 다 루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치열하게 작업하는 거 근데 너무 대중적인 매체에서 아이디어 막 떠올리면 기다렸다가 술 마시고 놀았다가 필 받으면 그리고 며칠 또 놀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직업보다 가장 성실하고 규칙적이어야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노동이죠, 네. 노동. 그 뭐 좋은 말씀이세요. 전적으로 특히 이 그림이라는 이 작업은 아이디어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서 작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전부인지 아는 그게 네. 있어야 된다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작업을 해야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고 또 작업을 함으로써 어떤 결국 노동만이 답을 주는 게 결국 회화이기 때문에 근데 잘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작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디어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몸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머리가 아니라 몸에. 오, 예. 정말 중요한 근데 포인트네요. 왜냐면 이게 철저하게 아날로그적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AI가 대체할 수가 없는 이유가 몸에 대한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변수도 많고 또 심리학적인 구조하고도 연결돼 있고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실은 그림이라고 한다는 거는 몸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묻어난다는 그 개념은 머리로 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차원이에요. 물론 머리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몸이라는 구조를 더 얘기하고 있죠. 그럼 행동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일상. 행동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작업 그리는 그 일상. 그렇죠. 루틴, 그리고 태도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그림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요. 네,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작가님들이 점점 많아져요. 신진 작가님들. 그 분들에게 발전적인 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발전적인 영감을 준다. 같아요. 네. 야, 이거 참 무거운 주제를 주시네. 젊은 날에는 젊은 40대도 계세요. 늦게 시작한 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의 어둠도 존재하죠. 왜냐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안이라고 한다는 것을 자기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좋겠어요. 확신이요. 그게 어떻게 결과물로 지금 금방 오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언젠간 빛이 날 거야라고 하는 힘을 불어넣는 자기한테 그런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운 시기에 써놨던 글 중에 하나가 로댕의 전기를 읽고 쓴 글인데 거기에 나온 글을 발췌한 거거든요. 근데 90년대 초반만 해도 로댕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조각계에서도 그렇고 거의 조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이야 뭐 조금 많이 약간 이제 좀 자코메티라고 한 존재가 아, 또, 그렇게 되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로댕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컸죠. 근데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날에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다. 아, 근데 그말 자체가 굉장히 힘을 주는 거예요. 로댕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 예술가는 이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잔잔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기한테 이 다가오는 깨달음이라면 너무 거창할지 몰라도 성과, 성취감, 조금씩 조금씩 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의 에너지로 만들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에너지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좋은 작가가 돼 있는데 젊은 날에 그날을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되게 젊은 날에 그 글을 읽으니까 되게 용기가 되더라고. 오히려 과장이. 로댕도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글이 되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글이 됐죠. 작가님이 이전에 인터뷰하신 이야기 중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 간의 그 차이, 그 인터뷰가 좀 기억나더라고요. 자기 객관화를 하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는 대단히 생각이 중요하죠. 들더라고요. 잘할 수 있는 거가 분명 있는데 자꾸 안 맞는 걸 하거나 맞아요. 하고 싶은 거는 따라 돼 있어요. 그 괴리감, 그걸 그런 좁히는 경우가 게 많죠. 작가의 또 숙제일 것 같기도 한데, 네. 그죠? 근데 작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는 누구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다 재능이 있다고 다 말씀하신 재능이 것 같아요. 있고 결국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재능인 것 같아요. 다잘 그리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뭔가를 아는 게 근데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네, 자기가 모네인데 자꾸 잭슨 폴록이 멋있어서 잭슨 폴록처럼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다르거든요. 태도가 몸도 다르고. 아, 근데 그런 분들 많군요, 근데. 나의 재능은 모네처럼 그리면 너무나 너무나 잘 그리는데 자꾸 잭슨 폴록처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자기의 몸의 구조가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할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내가 볼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발견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하는 거를 물론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안 좋지만 상대방이 말을 통해서 자기 걸로 낚아채는 능력이 되게 자기 성장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남의 말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안 좋지만 그렇죠. 남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이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판단은 내가 하는데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또 내가 나를 잘 못 믿어요. 왜냐면은 내가 작업실에 이렇게 수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내 그림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 그림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난 오히려 나를 약간 타자화시키는 작업을 가끔 해보죠. 타자화시키는. 네, 이를테면 이제 내가 그린 그림은 내가 그림 속에 있기 때문에 내 그림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렇구나.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대한 게, 그걸 보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부터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부터도 아날로그 사진으로도 항상 찍어서 사진관에 맡겨서 사진을 빼서 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사진이라는 인쇄 매체를 통해서 내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다시 새로운 게 보여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거든요. 그림 속에서의 내가 아니고 나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는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 소리를, 내 작업을 객관화시켜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타자의 언어, 타자의 시선이긴 하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를 던져줄 때가 있어요. 네. 그냥 아주 정말 꼬마아이가 그냥 한마디 하고 가더라도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로 작용할 때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신진 작가들한테는 예를 들어 교수님이 이러저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전시회하고 하면 동료 작가들 오면 피드백을 안 준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듣고 싶어도 아 좀 솔직히 얘기해봐, 얘기를 안 해준대요. 제 3자가 봤을 때 들을 생각도 안 한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닫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듣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피카소도 굉장히 자기주장이 되게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의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네, 되게 많이 들었네. 왜냐면 뭐 아비뇽 처녀들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막 몇 마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쳐봐가지고 네. 말아놨던 거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명작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 거 보면 그만큼 많이 듣는다. 야 이거 어떠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일부러 평가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작가는 그 자기의 세계를 자기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타자가 나를 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전략적으로도 내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과연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데는 그 타자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전적으로 나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칠 일은 별로 없죠. 사실 그런 일들이.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다면은 뭐 되게 고마운 일이죠. 많은 미술 애호가들 그리고 미술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저희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예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떻게 보면 발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작가가 발견한 걸 통해서 또 관객분들도 하나의 어떤 그런 걸 공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물을 새롭게 보고 또 삶을 새롭게 보고 또 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그 작가뿐 아니라 자기 주변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장치는 되게 중요한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찾아 나가고 발견해 나가고 하면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근택 작가님이셨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났어요? 인증샷 좀 찍을게요. 너무 이상한 말 많이 한 거 아닌가? 아유, 잘하셨습니다.